프로야구 후반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롯데는 지난주 이대호의 첫 은퇴 투어가 열린 잠실 3연전에서 두산에 싹쓸이 패배를 당하며 6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요.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새로 영입된 외국인 타자 잭 렉스가 요즘 방망이에 물이 올랐다는 것과 롯데 구단이 스파크맨의 뒤를 이을 새 외국인 투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한 주간의 롯데 야구 소식 류재민 기자입니다. 지난 토요일 대구구장에서 롯데 타선은 모처럼 만에 1회부터 불을 뿜었습니다. 6타자 연속 안타를 포함해 홈런 2개로 경기 시작 20분 만에 7-0으로 달아납니다. 하지만 6회까지 삼성에 5점을 내줬고 9회 한 점차 추격까지 허용하다 아슬아슬한 승부 끝에 결국 9-8로 가까스로 이기며 7연패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. 최준용과 구승민, 김원중 등 필승조 불펜이 난타당한 게 뼈아팠습니다. 지난주엔 은퇴를 앞둔 이대호의 첫 은퇴 투어가 지난 28일 잠실에서 열렸습니다. 오사전 때는 말씀부터 너무 많이 했는데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은퇴하겠습니다. 이대호는 안타 2개, 3타점을 쓸어담으며 첫 은퇴 투어 경기에 분전했지만 결국 두산에 3연전 싹쓸이 패배를 당했습니다. 이날 경기를 포함해 지난주 6경기에서 롯데가 거둔 승리는 단 1승뿐. 지난주 마지막 경기에서도 9회 역전에 성공했지만 한 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두산에 6위 자리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기아와의 격차도 7경기 반으로 벌어졌습니다. 그나마 성과라면 새로운 외국인 타자 잭 렉스가 데뷔전 부진을 딛고 6경기 4할이 넘는 타율로 맹활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The way I play the game, I played hard. I played Tucker. I play hard. I play to win, and I'm just relentless with my pursuit to win the game. So. 롯데 합류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인 외국인 투수 글렌 스파크맨도 방출돼 롯데는 새 외국인 투수를 찾고 있습니다. 렉스의 상승세 그리고 새 외국인 투수의 활약 여부가 후반기 롯데 가을 야구 진출의 관건입니다. 롯데는 이번 주 리그 3위 LG 그리고 8위 NC와 홈에서 잇따라 3연전식을 치릅니다.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.